우리 일단 밑에 그 보니까 I'd like to talk about 뭐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나는 뭐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d like to talk about 프리다 칼로, 멕시코의 여류. 아니, 그냥 여류도 빼자. 그냥 화가,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에 관한 내용인데, 이 사람은 사실 남편도 여자잖아요, 그죠? 남편도 아주 멕시코의 거장입니다. 남편도 화가였고, 본인도 화가고, 아주 대단한 두 거장입니다. 자, let's talk about 뭐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Let me introduce 뭐뭐를 소개하겠습니다. Let me talk about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My topic today is 블라블라블라. 오늘 내 주제는 블라블라블라이다. I'm going to talk about 블라블라블라. 나는 블라블라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 말할 예정입니다. I'd like to say something about 블라블라블라. 블라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 비슷한 표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이랑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풀고, 자, 넘어가 볼게요. 미리 먼저 이거부터 보고 가자. What makes you say that? Say so. 자, 요거는 무슨 표현이다? 직역한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말하게 만드니? 이 말은 너는 왜 그렇게 말해? 무슨 이유야? 이유를 묻는 거예요. I want to spend more time on social media. 나는 우리 소통망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를 원해. 왜 그렇게 말해? What makes you say that? 왜 그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이유가 뭐야? I can make more friends from around the world. 나는 전 세계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귈 수가 있거든. 그래서 SNS 더 하고 싶다. 이렇게. What makes you say that? Say so. 이렇게 했죠. 이유를 물어봅시다. Why do you think so? Why do you say so? 왜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생각해? What makes you think so? 왜 그렇게 생각해? Do you have any reason for saying that?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니? 이유가 있니? Can you tell me why? 나에게 이유를 말해줄 수 있니? Can you tell me the reason why you think so? 너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니? 다 비슷비슷하고 토시만 다르고 비슷한 편입니다. 자, 책 풀어보고 같이 매겨봅시다. 자, 1번. 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I'd like to talk about environmental issues. 말해보자. Let's talk about our favorite sport. 소개할게. Let me introduce one of the most famous places in Korea. 나는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I'd like to 뭐 쓴다? Okay, talk about.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에 자, I think the time is fashionable. 왜 그렇게 생각하니? What makes you say that? I think you should tidy up. 정리해라. 거실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거는 그대로 why do you think so? It won't be easy. 쉽지 않을 거야. Why do you say so? 말 아니니까 say 할까? Say so. 왜 그렇게 말하니? 어떻게? 바로 갈게요. What makes you 뭐라고? Say tha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물음표를 안 붙였다고? 물음표 붙여야지.
대화. 가봅시다. Today,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teen stress. 자,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0대의 스트레스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What makes you feel the most stressed? 자,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끼도록 만들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이 뭐냐? 자, 무엇이 make a 동사 원형이 나왔네요. About 9,000 teens answered this question. 대략 한 9,000명의 10대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요. As you can see, 뭡니까? 보시다시피, schoolwork was the most common cause of stress. 학업이 가장 흔한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cause가 명사로 쓰여가지고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Over half of the students said schoolwork stresses them the most. Over 뭐가 이상이잖아. Half of the students니까 반이 넘는 학생들이 뭐라고 말했다. 학업이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바로 공부다. 학업이다. Problems with friends. 친구와의 문제는 2 차지했습니다. Second place. 2등. 15.3%로. 자, 그 다음은 왔습니다. 그 다음. Family and worries about the future. 가족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주어. 동사. 요거는 부사. 그래서 부사가 먼저 오고 주어 동사 위치 바꿔놨습니다. 자, 어떤 가족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또 8.2%의 학생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 받아요. Because of 뭐 때문에? 외모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모에 만족하지 않네요. More than 4,500 teenagers were stressed out by schoolwork. 4,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맞아요? 맞습니까? 학업으로 몇 퍼센트인데? 반이 넘잖아. 그러면 맞죠? True. 자, 두 번째. What are you doing, Oliver? 올리버야, 너 뭐 하고 있니? I'm studying for the math test, mom. 엄마, 수학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Grades stress me out. 점수가 저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성적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줍니다. Stress out 기억합시다. 근데 대명사이기 때문에 me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중간에 들어갔죠, 중간에. Stress out me 안 됩니다. Stress me out. 성적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I understand. I used to feel that way too. 나도 역시 예전에 그랬단다. Used to 뭐죠? 뭐뭐 하곤 했다. 나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고민했곤 했어. Really? I didn't know that. 몰랐는데요. Yeah, but a little stress was helpful for me. 하지만 약간의 스트레스는 나에게 도움이 되었어. What makes you say that?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I got stressed when I had an exam. 내가 시험을 치러야 할 때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At the same time, 그것은 나로 하여금 집중하고 더 노력하게 만들어줬어. Made a B. 이거는 사역동사입니다. 나로 하여금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I see. This stress helps you in other ways. 또, 스트레스가
당신에게 미친 다른 방식으로 엄마에게 도움이 또 되었나요? 다른 방식으로 또 도움이 되었나요? 그래, 그것은 도와주었어. 내 기억력을 높이는데 또 도움을 주었어. 기억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3번. Today, let's talk about the class t-shirt. 자, 오늘 우리 얘기해보자. 뭐에 관해서? 반티에 대해서. 반 티셔츠에 대해서. We have to decide on the design. 자, 그래서 decide on 결정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우리 오늘 그 디자인을 결정해야 돼. Let me show you some designs on the screen. 자, 몇 개 디자인을 그 화면에 보여줄게. 화면으로 몇 가지 디자인을 보여줄게. Let me show. We have to choose a t-shirt with short sleeves. Sleeve가 소매거든요. 소매가 짧은 반소매. 티셔츠를 골라야 한다. What makes you say that?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즉 이유가 뭔데 물었어요. 왜? Because we will wear the t-shirt on sports day is in June. 왜냐하면 우리가 그 티셔츠를 운동회 때 입을 건데 그거 몇 월? 6월에 하거든요. 맞다. 그게 이치에 맞다. 아,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죠. 맞아 맞아. 자, what about 뭐뭐는 어때?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녹색 티셔츠 어떠니? I like it. The bee on the t-shirt is so cute. 티셔츠 위에 있는 그 벌이 너무 귀엽다. And it's not expensive. 그리고 비싸지도 않고. Yes, I think it's the best one.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자, 그 다음. 소년들과 소녀는 자, 고를 겁니다. 티셔츠를. 긴 소매가 있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Hi, today I'd like to talk about Frida Kahlo. Frida Kahlo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She was a Mexican painter. 그녀는 멕시코 화가입니다. One of her most well-known painting is Viva la Vida. Okay. 멕시코는 원래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스페인어예요. 자, one of 나오고 뒤에는 뭐가 나온다? one of가 나오면 당연히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겠죠. 그녀의 가장 유명한 그림은 바로 비바 라 비다이다. 인생이여 만세 54년 작품. 수박들의 단면을 통해서 자신 인생의 고통스러웠던 면을 승화시킨다는 해석을 받고 있다. 프리다 칼로는 이 그림을 완성하고 8일 후에 사망했다. 와. 유작입니다. 그죠? 아, 이거 적혀 있구나. 비바라비다. 이렇게 적혀 있네. 여기 적혀 있죠? 수박에. 원래 이 사람은 이제 저 어릴 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완전 어릴 때는 소아마비도 알았고, 그 다음 교통사고 나고, 그리고 뭐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도 순탄치 못했고, 아기도 유산했고, 이래가지고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고통을 그림으로 승화했다. 아주 멕시칸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색상을 활용해가지고. 비바라비다. 비바라비다는 프리다 칼로의 그림이다. 맞죠? 그래서 프리다 칼로 이거 영화도 있고요. 뮤지컬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I want to spend more time on social media. 나는 소셜 미디어에 시간을 더 쓰고 싶어. 왜 그렇게 얘기해? 왜 그래? I can make more friends from around the world. 아까 했던 거네. 내가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잖아, 전 세계에.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That makes sense. 소녀는 전 세계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맞나요? True. 그다음에 6번 가보죠. Hello, teens. I'm Dr. Broccoli. Last time I talked about different foods that are good for your health. 자, be good for 하면 어디 어디에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뭡니까? 당신의 건강에 좋은 다양한 음식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 오늘은 Today, I'd like to 나는 오늘은 뭐 하고 싶다. Talk about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다. Healthy eating habit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먼저 try to eat slowly 천천히 먹도록 노력하세요. 너무 급하게 음식을 먹지 마세요. 두 번째 It's important to stop eating when you're full. 자,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가짜 주어. To 진짜 주어. 먹는 걸 멈춰라. 언제? 배부를 때는 멈춰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한 거 아니다. 배불러도 계속 먹으니까 살찌는 거다. 천천히 먹는 것은 건강에 좋다. 맞죠? True. 천천히 먹고 배부를 때는 먹지 말고. 아, 아깝다. 이거 빨리 못 부자, 그냥. 배는 부른데. 꼬이지 먹으면 이제 살이 찌는 거죠. Why don't we, 뭐뭐 하자. Why don't we, 뭐뭐 하자,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하자. Make a sports club. 우리 운동 동아리 하나 만들까? Sounds good. Let's make a baseball club. 우리 야구팀 만들자. Well, I think a basketball club is a better idea. 농구팀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해? 무슨 이유야? 왜? All we need is a ball to play basketball. 우리가 필요한 전부는 농구공만 있으면 되잖아. 야구는 뭐 배트도 있어야 돼, 글러브 사야 되지, 뭐 미트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뭡니까 이거 보호 장비 사야 되죠. 하여튼 농구공은 뭐야? 그래도 골대는 있어야 되는데. 골대는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할 건 공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가 필요한 전부는 바로 공밖에 없어. 농구할 공만 있으면 되잖아. 소녀와 소녀는 스포츠 클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것도 true. 이번에 뭐? 2번 문제 안 풀었나? 보고 갈까? 2번 안 풀었어요. 아, 요거? 이거 안 풀었네. 자, 보자. A little stress helped the woman improve her memory. 약간의 스트레스는 그녀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맞죠? 맞다. True.